바닥에서 생활하는 개발자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하나의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개발자들의 숨은 땀과 노력. 오늘 살펴볼 직무는 바로 비스포크 AI 팀의 시력을 담당하는 AI 사물인식 개발자입니다. 요즘 AI가 대세라고 하는데 비스포크 AI 팀에는 어떤 기술이 들어간 걸까요? 개발자님 알려주세요. 청소로 모신 비스포크 AI 팀은 AI 사물인식 기능이 기존보다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사람, 강아지, 가구의 다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충전선처럼 얇은 사물까지 피해가며 청소를 합니다. 잠깐! 근데 이게 왜 AI죠? 단순히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뒤 위험한 사물인지, 가까이 접근해도 되는 사물인지 사물의 속성을 파악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방해물을 피해갑니다. 사물의 속성을 파악한다고요? 예를 들어 소파나 의자 다리는 가까이 다가가도 문제없으니 구석구석 청소하고, 변 유리컵 등 오염될 수 있거나 깨질 수 있는 위험한 사물이면 피해가는 거죠.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아셨죠? 청소 로봇에게 눈을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I 사물인식 개발자가 하는 업무입니다. 사실 이 기능이 탄생하기까지 저희 개발자들이 바닥에서 꽤 오래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 로봇은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아닌 청소 로봇의 시각에서 봐야 했습니다. 청소 로봇의 시각에서 사물은 어떤 모습일지, 몇 개의 사물이 로봇의 시야에 들어오는지 등 시선을 낮춰보고 음료수 흘린 자국까지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음료 자국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야 로봇에게 학습시킬 데이터를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기에 바닥 생활은 필수였죠. 거의 무라인체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AI 팀이 학습한 데이터의 양은 얼마나 돼요? 사물인식 수준을 사람의 눈 정도로 구현해야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려 145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습시킨다고 설명하면 편하게 파일 전송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데이터를 복붙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컴퓨터 값으로 바꿔서 적용한 뒤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뭘지 다시 확인하고 처리하는 등 기나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사물인식 개발자에겐 바닥 생활과 끈기가 필수군요. 그럼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이거 참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기존 모델보다 인식 가능한 카테고리가 얇은 전선, 매트, 얼룩 등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AI 팀에는 RGB 카메라와 3D 장애물 감지 센서 등 정교한 장비를 활용해서 1cm 이상 높이의 작은 장애물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버즈가 청소기에 빨려 들어갈 일이 없겠군요. 그럼 마지막 질문. 나는 AI 사물인식 개발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다. 주경야도까지 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AI를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AI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누구나 접근 가능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주경야독이었습니다. 저는 수학적 모델링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인식 방법의 개발을 오래 해왔는데요. 차별화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려면 수학적인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방식인 빅데이터 형식의 알고리즘을 회사 지원을 통해 강의도 듣고 동료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습득했죠. 이를 시작으로 수학적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섞어보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연결해보는 등 다양한 방법과 도전을 통해 더 정확한 AI의 사물인식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생활부터 주경야도까지, 역시 놀라운 기술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군요. 다음 편엔 비스포크 AI 팀의 또 다른 핵심 기술, 자율주행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Bum bum bum.